365일 24시간 진료하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 오늘도 수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사랑이는 나이가 10살짜리 말티즈인데 중성화가 안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저희 병원 검사상에서 유선 종양이 확인이 돼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유선 종양은 암컷 강아지에게 주로 발생하는 고형암으로 젖꼭지 주변에서 비교적 초기부터 만져지는 응어리를 형성합니다. 유선 종양은 전이하기 쉽고 말기에는 림프절 전이 및 폐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슴이나 배에 혹이 만져지거나 젖꼭지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선 부위 통증 발생이나 유선 근처 피부 발적, 궤양이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수의사와 상담 후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선 종양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포학 검사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 보면 사진상으로 봤을 때 종괴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의 형태를 보면 이게 악성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세포학 검사상 좁은 범위의 수술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사전에 이제 판단이 섰던 거죠. 유선 종양 제거를 하기 전에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는데요. 중성화 수술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애들 기준에서 중성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꼭 알고 계셔야 될 질환이 유선 종양 그리고 자궁충혈증 두 가지입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중성화를 늦게 해서 생기는 질환들도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약간 소변을 보는데 불편해진다든가 복강에 있는 장기들이 뒤로 튀어나오는 질환들이 있는데 회음부 탈장이 있는 아이들, 남자아이들 보면 중성화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합니다. 유선 종양은 수술적 제거가 치료법으로 사용됩니다. 종양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주변 절제가 이루어지며 전체 유선의 제거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양선 종양 같은 경우에는 그 종양이 있는 부분만 절제를 하면은 이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그 악성 종양의 주변으로 이미 세포가 커졌다는 전제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그 종양의 테두리로부터 최소 1cm에서 2cm 정도까지 여유분을 두고 절제를 하게 돼요. 다행히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찰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유선 종양의 최소 부위 절개로 수술을 마무리하는데요. 유선 종양,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양의 크기가 아주 커질 경우에는 그 밖으로 1-2cm를 더 넓힌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피부 절제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악성 종양이 의심이 된다면 최대한 작을 때 수술하는 게 아이한테도 부담이 덜 간. 이번에는 대형견의 유선 종양 수술인데요. 초음파상에서 자궁하고 난소가 커져 있는 상태였고 손으로 육안적으로 촉진했을 때 양쪽 유선에 전부 덩어리가 만져져 있는 상태라 유선 전적출을 했던 강아지입니다. 역시나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던 대형견. 제때에 중성화 수술을 한다면 99%까지 유선 종양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유선 종양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유선 종양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중성화를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암컷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초경,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발정이 오고 나면 중성화 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폐경하고는 좀 다른 의미고요. 강아지들은 나이가 들면서 7년, 8년 이제 성견이 되다 보면 대부분의 애들이 자궁충농증 또는 난소의 호 또는 유선 종양이 생깁니다. 유선 종양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많은 경우 호르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선 종양은 림프관과 혈관을 통해 주로 다른 림프절과 폐로 전이되고 심할 경우 부신, 신장, 심장, 간, 뼈나뇌, 피부 등으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염증 없이 잘 치유되는 게 목표였고 유선 종양이 크다 보니까 이걸 떼고 나서 피부끼리 이렇게 붙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됐던 강아지입니다. 종양의 추가적인 전이를 막기 위해 유선 전체를 제거한 반려견, 대형견의 경우 유선 종양 제거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유선 종양 수술하고 나서 피부가 유합되는데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케어해주기가 조금 소형견보다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선 종양의 85%가 악성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이전에 폐, 림프 절로의 전이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회복 관리 시설까지 갖춘 동물병원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조기에 중성화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